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행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만들고 찾아만 다니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건강, 행복, 깨달음, 평화 이런 건 전부 다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 행복이 저 산 놈에 있는 줄 알고 산을 넘어가려고 그래. 나름대로 설정해. 이러이러하는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만 가보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게 아니야. 또 행복이 어디 있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해. 그럼 또 거기를 열심히 쫓아가. 근데 그 행복을 찾았어. 근데 그 행복은 내가 찾은 행복 또 누구한테 나한테 준 행복이 있어요. 그죠? 아, 간단하잖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거 맛있는 거를 사줘도 행복하잖아요. 아, 간단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면 행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만들고 찾아만 다니는 거예요. 누가 주는 줄 알고 그리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야지 거기서 행복이 있는 줄 알아. 행복은 어느 곳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면 당장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에요. 먹고 나면 그때뿐 시간 지나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 그것을 타이틀이 됐건 명예가 됐건 돈이 됐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도 보장해 주지 못해. 그러면 지속 가능한 것을 하려면 자기가 만드는 거에 대해 몸이 아파.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의 다른 것. 치료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그죠? 그럼 치료받아서 낫다. 감기에 걸렸다. 근데 다시 안 걸려요? 또 걸려요. 막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낫다. 다시는 안 아파? 또 아파. 그럼 한번 병원에 가서 난 사람은 계속 병원에 가야 돼. 그죠? 근데 머리 아픈 걸 자기 스스로 뭐 수치침을 펴서 고치던, 에? 호흡을 해서 고치던, 에? 스스로 고친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건 뭐야? 치유야.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치유 방법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진 않아요. 병원 선전과 광고는 많이들 해. 또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갖고 막 홍보를 엄청나게, 그죠? 왜냐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막 그렇게 내놓아야 돼. 예? 그렇죠? 사고 또 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옷을 정말로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옷 안 사고도 몇 년간 버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옷에 대한 의미를 새로 부여하면서 그걸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자기가 옷을 입어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 기준이 자기가 아니야. 전부 다 남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끔 잘못 속고 있어요. 그래서 짊어져 부모한테 속아. 어떻게? 너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그 그대로 했다가는 병 걸리고 감옥 갈 수 있어요. 맞아 틀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검색을 해야 돼. 근데 검색을 하려면은 지식 갖고 되질 않아. 되게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잘 또 걸리지도 않아. 똑똑하니까. 법을 너무 잘 알으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하다가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창조주가 준 최고의 명품 현대 과학으로 도저히 만들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몸을 만나라. 근데 어떻게 만나냐? 제대로만 만나면 그냥 결판이 나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다 바뀌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정말 활용하게 되면 진정한 건강도 행복도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건강 행복도 줄 수가 있어요.